저기 아가씨 미안한데 혼자면 저쪽 자리 합석 좀 해주면 안 될까? 점심이라 자리가 모자라서. 아, 예, 있습니다. 아, 예. 아이, 그럼 비빔 둘로? 네, 두 개요.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불편하겠지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. 뭔데요? 그때 그랬죠. 솔직했으면 좋겠다고. 나 남도전 씨하고 그렇게 각별한 사이 아닙니다. 뭐 굳이 따지자면 싫어하는 쪽이에요. 네. 그렇지만 오해는 많았으면 해서. 모든 게 내 부탁으로 시작된 건 아닙니다. 저 한 팀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. 뭔데요? 가평 자칼국수는 진짜 매주 가서 먹어요? 아니요. 서달미 씨가 사다 준 게 처음입니다.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떨었네요. 오지랖 아닌데 좋아합니다. 이 말을 국수 비비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. 내가 서달미 씨를 좋아해요. 솔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. 부담 주려고 하는 말 아니고. 그냥 내 감정일 뿐이고.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한기를 흘려요. 물론 서로 불편하고 피하고. 그때 그 자칼국수 맛있었어요, 엄청.